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 캐스트는요. 고1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지만 나 고2인데? 고3인데? 라고 해서 끌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대충 하는 생각들 뭐냐면 단어는 잘 몰라. 근데 원래 암기를 싫어해. 막 이래. 단어는 모르는데 암기는 싫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지? 문법은 많이 공부해봤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문법은 많이 보고 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를 못 푼대,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 해석은 어느 정도 된대요. 근데 독해를 문제를 풀잖아? 그럼 답을 못 찾아. 이런 경우들이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본 우리 아이들의 유형이야.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가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과연 이런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우리 되게 무한 경쟁 사회잖아, 그치? 어떻게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게. 자, 먼저 우리 중학교 영어에서 이제 고등학교 영어로 바뀌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지냐면요. 시험 범위가 엄청 많이 늘어나. 우리 중학교 때는 많다고는 하지만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교과서 정도 뭐 거기에 선생님들이 하나씩 주는 프린트 정도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를 오면 여기에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부교재라는 것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수업을 하거든? 근데 얘가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 부교재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의평이 들어가요. 모의평가. 우리 모의고사 보죠? 3월, 6월, 9월에 다 모의고사 보거든? 그 모의고사가 거의 전 범위가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모평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모평도 28문제 정도 되지. 부교재도 아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아주 못해도 15지문 이상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40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교과서도 2과. 프린트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니까 외울 수 있지. 근데 여기부터는 외우고, 뭐 암기해서 내가 대충 해서 90점 맞으면 1등급이겠지? 절대 아니에요. 90점이면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3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을 못 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이란 게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법이 더 부담스러워져. 문법이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1단원에서 투부정사랑 동명사 배울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나오잖아. 문법 문제로, 그치? 근데 이젠 아니야. 너네 중학교 때 이거 다 배웠지, 문법? 그럼 우리는 맨날 다 물어볼 거야. 이거야. 그래서 문법이요. 전 범위가 나와요. 항상. 항상 전체 범위의 문법을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져. 문법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되게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고생 많이 할 거야. 세 번째는 모든 이가 경쟁 상대가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절대평가였죠? 성취도. 이제는 상대평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점을 맞으면 우리 A였어 다. 너도 나 A, 나도 A네. 아, 신난다. 이건데 이제는 91점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고요. 90점과 98점은 전혀 천지 차이의 점수를 맞게 되는 거죠. 됐어? 1등급 대를 맞아야 니네들이 가고 싶은 대학 일명 스카이 정도까지 갈수 있어. 근데 90점 맞으면 내가 아까 말했지. 3등급도 힘들다고. 갈수 있는 대학, 인생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다른 주요 과목들은 우리 그래도 중학교 때는 영어를 엄마도 그렇고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도 주요 과목이라고 쳐줬어, 그치?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영어 뭐 절평이라는데? 수능에서는 물론 절평이에요. 그치만 수능도 있잖아. 수능에서 절평이니까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이지. 야, 90점 못 맞겠어? 나 맨날 성취도 A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0점 이상 맞는 친구가 5%가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5%밖에. 그렇다는 건 우리 원래 1등급 컷이 4%인 거 알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상대평가랑 엄청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조금 영어 그래도 뭐좀덜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영어만큼 중요한 과목이 더 생겨.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영어랑 단위수가 거의 비슷해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영수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국영수에다가 사과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영어가 어떻다 다 전반적으로 엄청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됐을까? 그래서 지금 나 그래도 중학교 3년 고생했잖아.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조금 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친구는 생각 다시 해봐야 돼. 우리 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거든, 그때까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영어 공부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첫 번째로 가장 밑에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가 막 탄탄하게 쌓여줘야 거기에 어법을 얹고, 됐어? 그 어휘의 바탕에 어법을 얹고 그 어법 위에 구문을 얹어. 구문이라는 거는 어법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달라. 구문이 좀 더 큰 덩어리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얘가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 이런 식으로 크게 덩어리 덩어리째 하는 게 구문이야. 선생님이 또 퀘스트로 구문이란 과연 뭘까? 퀘스트 따로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가 쌓이면 해석이 됩니다. 그쵸? 구문력도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주어진지 알아야 되니까 어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휘도 알아야지 해석이 돼요. 근데 독해는 또 뭐야? 해석이랑 독해랑 다르니? 라고 하면 우리 맨날 하던 게 해석이잖아. 그게 독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석에서 논리력이 추가돼야 독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독해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주로 이 논리를 배웁니다. 글의 구성 원리를요. 알겠어요? 해석만 된다고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논리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 구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겨울방학에 조금 띵가띵가 놀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할 거 너무 많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커리큘럼을 보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공부할 게 엄청 많은 거야. 부담스럽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는 일반적인 표준 플랜을 짠 거야. 뭐 나는 이거 더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더 해도 상관없어. 그치만 이건 최소한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자, 봐봐. 계획을 짜줬어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서 이거 중요해. 이거 니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 이러면은 어떻게 열심히 하지? 그러고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기준치를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당장 구문이랑 독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내가 말했지. 어휘에다 어법 쌓아서 그게 구문력이 돼서 그게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근데 우리 해석은 그래도 많이 해왔었으니까 뭐부터 쌓자? 어휘부터 쌓아. 그 위에 어법 공부는 당연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30개는 외워야 돼. 됐어? 30개는 매일 외워야 돼. 그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30개를 있잖아.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냐면 단어 쭉 있고 뜻이 쭉 있지. 여기에 단어 쭉쭉쭉쭉 쓸 거고 뜻을 쭉쭉쭉쭉 쓸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려. 그리고선 테스트를 보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러면 니네가 보면 얘는 생각이 안 나네? 얘는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추려질 거야, 30개 중에. 보통 첫 번째로 한번 쭉 읽고 처음 테스트를 봤을 때 10개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됐어? 그럼 20개를 몰라? 그럼 20개를 표시해놨어. 그럼 이 표시된 거를 다시 추가해서 또 다시 봅니다. 그때 모르는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 보는 거야, 다시. 그렇게 해서 두 번째를 보잖아요. 30개를 두 번을 보면요. 그러면 이 20개에서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 한 15개 정도 모르겠어. 5개 정도는 좀 알겠어, 한번 봤더니. 그러고 나서 또 보는 거야. 또 똑같이.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려. 15개에서 한 번 더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줄어요. 5개로 줄겠죠? 혹은 1개 정도. 됐어? 이때까지 보는데 총 4번을 보잖아. 그치? 여기까지 해서 5번. 5번을 보는데 내가 장담하건대 10분이 안 걸려. 알겠어? 그럼 이걸, 그리고 이거 10분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쓸데없는 짓이야. 10분 동안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인드가 중요해. 봐봐. 0개이거나 1개라고 했지. 근데 0개일 때는 상관없어. 근데 1개일 때 어때? 만족감이 드니? 그러면 안 돼. 한 개를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30개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30개를 다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알았던 건데 새롭게 다시 기억 안 나는 것도 생겨.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귀찮지만 반복을 해서 진짜로 빵개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분 안에 끝나면 너무 좋고
이걸 다시 했더니 또 모르는 게 생겨? 아, 이거 너무 단기 기억이어가지고 또 까먹었어? 날라가 버렸어? 그렇게 해도 15분이 안 걸려요. 되게 귀찮겠지만 15분이 안 걸린다고 완벽하게 외우는데.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하세요. 15분. 하루에. 됐니? 하루에 15분이면 엄마 차 타고 어디 갈 때 해도 되고. 그치? 잠깐 TV 보다가 뭐 기다릴 때 해도 되고.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공부 과정을 한번 쭉 해서 단어를 다 외웠어. 그러면 한 보통 권장으로 한 1200개 정도 단어장을 보면 1200개 정도에서 1500개 정도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 돌려서 외웠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작업하는 거냐면 유이어, 똑같은 뜻. 반이어, 반대되는 뜻. 유사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니네가 따로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는 이런 거야. 아,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두 개가 맨날 거슬려. 어떤 게 어떤 거였는지 잘 기억 안 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혹은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서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유의어 마찬가지, 반의어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시켜놓는 거야. 이제는 다음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외우잖아? 니네들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외우고 나면 다 빠져나가는 느낌 아니야? 그지? 밑빠짐 독에 물붓기처럼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후에 마인드맵핑처럼 기억을 하는 거야. 이 단어? 예, 유의어는 이거. 반의어는 이거. 이거는 명사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유의미한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꼭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1회독이라고 하죠. 보통 문법 아무 책이나 사, 아무 강의나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법을 한 번씩은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언제? 이번 겨울방학 때. 알겠어? 이번 겨울방학 많이 안 남았어. 1월 1일이야 막 이러면서 놀고 크리스마스야 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뭐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냥 강의 따라서 가면 될 건데 혼자 공부할 친구들, 문제집 풀 친구들은 매일 30분을 하세요. 매일 30분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보통 앞에 있는 개념 읽는데 5분이면 끝나. 개념이 아무리 자세히 써 있어도 5분이면 끝나. 나머지 10분 문제를 풉니다.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곳은 10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 10분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뭘 하냐면 그 이후에 10분 동안 채점을 하면서 틀린 거를 보는 거야. 됐어? 틀린 걸 보고 오답 작업을 합니다. 그때 땡 틀렸어. 그러고 나서 바로 해설 확인이 아니라 틀렸대. 다시 한번 풀어봐. 그리고 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또 봐야 돼. 알겠어? 그렇게 해서 두 번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따로 오답 작업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게 5분이야. 여러분들 있잖아. 되게 귀찮거든. 이 오답 작업.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면 그냥 양치기 하고 싶어 해. 아, 그냥 솔직히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그러면 이거 10분이면 내가 봤을 때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풀 수 있어. 빠른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10문제에서 20문제를 정확하게 소화를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도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아 대신 나 그냥 50문제 풀을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지금은 추천해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양치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내신 때문에. 나중에 니네가 내신 공부할 때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10분 문제 풀고 10분 동안 오답하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채점해서 더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여기서 문법을 배웠잖아. 해석하다 보면 그 문법이 여기에 나와.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게 기억이 나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여러분들 때려 맞추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아 여기서부터 주어가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에다가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고1 정도 수준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막 고2, 고3 것까지 나는 너무 능숙하게 할 수 있어 라면은 추천을 해드리지만 가능하면 고1 정도 수준 매일 30분 동안 3개 정도 지문. 이걸 30분 동안 3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풉니다. 5분 정도 푸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분석에 쓰시는 거예요. 분석 어떻게 하냐면 자 모르는 단어 체크하셔야겠죠? 모르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문법도 한 번씩 체크하세요. 아 이거 투부정사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석을 보는데 내가 해석한 것과 약간 다르거나 혹은 단어 뜻이 다른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해석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독해 수업을 만약에 들었다. 나는 독해를 좀 할 줄 안다 하는 친구들은 글을 요약하세요. 한 문장 정도로 글을 요약해봐. 글을 요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글의 중심 소재와 그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알겠어? 그 중심 소재와 글쓴이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그 소재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혹은 그 소재의 특징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약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나중에 독해 시간에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플랜을 이렇게 대충 짰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매일매일 하라고 했잖아. 매일매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저는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틀에 한 번 하되 대신에 두 배로 늘려야 되겠지. 알겠지? 나는 3일 하고 30분씩 해야지 이건 안 돼. 그건 공부량을 반으로 줄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한 시간의 양이나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공부 16시간 했어요 해서 찍어 올리는 경우 많아. 그 지금 시간의 양이나 문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공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1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한 애를 이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충분한 공부의 절대량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놀고 저래서 놀고 오늘은 친구 생일이니까 놀고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스테디하게 공부한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요소는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 추가로 니네가 뭘 해야 되냐,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 능동적이게 하셔야 돼요. 능동적이게 하라고 해서 내가 뭘 하라고 아까 시킨 거냐면 분석해보라고 시킨 거야.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자꾸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 아주 괜찮아.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놨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AS를 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게 다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 선생님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요. 자꾸자꾸 질문하시고요. 왜 이러지? 저 왜 저러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버릇하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꾸준함.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계획에 매일이라고 써놓은 이유도 요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없는 게 이거야. 꾸준함. 하루에 몰아서 5시간 공부한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적지만 30분씩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알겠죠?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 알겠지? 공부는 습관이거든. 그래서 이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 길르려고 그러면 좀 고통스러워. 지금 좀 자율성이 있을 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짜고 그 계획을 깨질 수도 있어 이 계획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이거는 죽어도 내가 이 계획은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세로 고1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우리 영어 공부에 대한 캐스트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자꾸 의지가 약해져요. 이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선생님도 괜찮고 그런 걸 자꾸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듣는 이야기가 많아지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상태를 선생님들이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도움을 드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해보시면서 고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AS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